거참 그 뭐가 막 좀 야 나 살당살당 이저 사전이나 이쪽 재미난 건 나 처음 봤자 이거 아이고야 희한한 일이여 생전 책 있는 거는 그 선데이 서울대 거기 또 곡절하고 희죽희죽 보면 그, 그것이 다란 게 많은 야 이 또 뭐라 이거 그 미신천이라 걔는 그거 나가 무슨 저 그 선데이 서울 봤다 봤냐 나 옛날 영어 공부하진 저 플레이보이 봤다 봤냐 이게 뭐냐면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책인데 제준말 작은 사전이래네 나 평생 나가 77년 살멍 이 추룩 참 재밌고 알찬 사전은 나가 처음 봤죠. 잘 만들었죠. 예. 야, 이 형 조부스 한번 나 봐보게 맞습니다. 이거, 예. 야, 개민이 좋다. 이걸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가 이 소급에서 나가 초된 걸 문제를 내컴에 그걸 1등으로 맞춘 사람한테 나가 책을 아이고, 그거 사면 책을 줄 거? 일주일간 빌려주겠다. 아니, 무슨 일주일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간 이거 2만 원짜리 아니야? 이걸 그냥 준다 말이야. 빌려줄 게는 그건 유세떨음수가 나도 이거 최우사적이 그걸 최우사 이건 진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야. 예.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거나 불 때 쓰는 말. 제주도에서는 눈이 펄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온다. 바람의 힘이 여기 실려 있다. 자, 나 너한테 양보 그러니까 너가 먼저 해봐. 팡팡. 팡팡. 눈이 팡팡 온다. 어, 그렇지. 보름이 팡팡, 팡팡 온다. 정답. 이거 쓰는 말이야. 그렇지 제주 사람들이네. 어, 이런 게 사전에 있다 이 말이야. 아~ 이거 쓰잖아 실제로. 아 이렇게 풀어서 해주니까 그 육지 사람들은 이거 많이 저기 필요하겠는데 이거 이주민들한테니. 자 이번에는 이 사전에는 말이요 제주도 말로 맛깔나게 쓴 시나 이야기들도 막 나오는데 그 중에 나가 시를 하나 소개해 주거라. 한 7-8. 어 근데 이 시를 듣고 나서. 이 시는 누구의 시각에서 쓴 것인가? 어? 그걸 맞추는 거예요? 예예. 알았지 그럼. 뭐라고? 이 시는 말이요. 송기남 선생이 쓴 시인데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네. 집중. 아주 이 제주의 매력이 다 녹아 있어요. 나 죽었죠 허단분한 물통들에 들이치멍 죽도 살도 못한 목숨 돈배우티 눅집디다. 돈배우티 누한 보난 녹슨 칼로 등땡이에 비늘옷을 긁어가고 이런 거 도원이 싫고 팔팔 끓는 소 난털에 헛개산이 눈빛 놓고 생강 놓고 작물 놓고 이 내 몸을 들이치니 등땡이도 이거 불고 배따지도 이거 그 다음 주보다 괴기채시 고서방은 술상 졸련 먹는구나. 이건 누구의 시각에서 쓴 것이냐? 저요. 어. 옥돔. 생선. 아니 그 저 돼지고기를 쌓는 그 안에 이분한 비늘 옷을 긁어간다 형 나오면 개나. 그걸 잘 들어야지. 고등어. 어, 생선 고등어. 생선 맞아. 원래 여기 생선도 그냥 생선 아니야. 이거 정답엔 경대신 게 난드릇 바당 돌루거. 그러나 이게 어느 바닥에서 잡은 우르기냐 이거에 따라서 틀린 거야. 난드릇은 저 주문 쪽이 꽝. 야 이거 대단한 사전이다. 아, 박수 박수 박수. 야 유기가 형 이처럼 훌륭한 사전을 만든 것과. 아, 이 책을 만드신 분은 말이지 네. 그 김학준 선생이라고. 아이고 아는 분이 꽝 그분도. 나가 이제 발 넓기로 하면 게 설문대 한 방 다음으로다가 발 넓은 사람. 아이 오늘은 전화가 아니고 여기 스튜디오로 아, 온다고. 직접 모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박수로 김학준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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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좀 전화 쳐다보래. 아이고 저. 김명보시다. 예. 올해 연세가 67 맞으세요. 아, 67? 예, 예. 아유, 한참 어린 게 아자. 아니, 고생했어. 난 저 45년생이라네. 아이고, 예. 45년생이. 아, 이거 수염도 막 멋지게 지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반갑습니다. 내가 끊었고. 나 이제 책 보마가 우리 저 좋게 달라고도 참 이거 잘 만들었단 말이야. 칭찬하신 뒤. 아 이걸 개인이 하기엔 참 엄청난 일인데 이거 어떤 거에 책을 만들게 된 거래 이걸 처음에. 그 제가 저 고등학교 있을 때에. 아 학교에. 예. 아 선생이라구나. 예. 아. 누구 선생? 안유아 쌤. 어? 무슨 선생? 다른 과목에 다 윤리 과목. 아 윤리 선생. 예. 자기가 윤리를 잘 못했다. 잘 못했다. 25점. 그래가지고.
그 향토 네. 지명 유래에 아. 그걸 조사한 것은 진짜 제주 말에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렇지. 거기 또 뜻이 있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제 아들이 결혼하기 했는데 아들이 어. 예, 육지서 육지 며느리 형 가끔 내려오면은 말에 한 통에 아 며느리 오고 네. 맞아 맞아. 그래도 특히 할머니하고는 더욱더 더 안 되고. 그러면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중간에 통역사가 있어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긴 하는데 참고할 그게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해오던 것들을 이제 마중물로 삼아가지고 얘라 얘가 직접 만들어보자. 차라리. 제사전은 생활 속에 그러니까.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제주말 사용 안내서 조숙하게 그러니까 이 첫 페이지에 보면 제주말 원어민이자 이 책의 근원지인 어머니 현춘자님께 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되게 행복해 하시겠다. 또 모든 내용이 예. 어머니로부터 상당수를 제가 받은 거지만 네, 완전 살아있는 제주어를 네, 네. 찾아주셨네. 네. 선생님, 오랫동안 이 사전 작업을 매달리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고 예. 사전 작업을 통해서 깨달은 제주말의 매력 그리고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 들지에 예. 그냥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전조를 하면서 작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제주말은 표준말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세밀하고 세심해. 맞아요. 이를테면은 말 종류 말 말의 털 색깔 하나 하나마다 다른 이름이 있어. 맞아. 뭘 이름이 다 틀려요. 네, 뭘 이름도 나이에 따라 우리 다 이름이 다르고 새도 그렇고 그렇죠. 또 돌 이름도 한 수십 가지. 아 맞아요. 바람 이름도 수십 가지. 보름 이름. 또 밭 이름은 한 마흔 가지 되는가. 밭이. 예. 아하. 또 바땅 이름도 수십 가지. 예, 맞아요. 바땅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제주도 말은 아주 세심하게 거기에 이제 그 이름 붙이라는 얘기는 이제 정을 준다는 얘기라 해. 맞아요. 네, 네. 그래야 맞아. 맞아. 그 말이 들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선생님 제주말을 이제 좀 잘 보존하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제주말이 아니면은 안 되는 말들. 그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야 우리 제주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제 좋은 곳이고 그거를 부각을 시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면은 쓰지 말라고 해도. 표준말 대신 제주말을 쓰게 되거든. 아유 진짜. 난 우리 지방 정부에서 말이야 참 바쁘기도 하고 할 일 참 뭐 제주어 보존 이런데도 뭐 애쓰고 있고 다 아는데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이걸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말이지 이런 거를 집집마다 예? 전화번호 책 옛날 태워주듯이. 아유 맞아. 저도 괜찮아. 학교마다 태워주고. 좋은 생각이다. 평해야 이거 만든 사람도. 인생 한 꼬명. 고맙다. 아이고, 그러게 나한테 전화 온 게 형님 막걸리 혼자 먹고 싶게. 진짜 마실 생각만. 소주 파고다. 아, 소주. 야, 세 번 홍보했었다. 하여튼 저 그렇고, 나 농담이고 하여튼 우리 저 가정에서도 이런 거 나왔을 때 말이지. 여기 보니까 참 좋은 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이라고 하면 저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로 술렁술렁 넘어갈 수 있는 책이니까 우리 저 아이들도 집에 어른들도 같이 모여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걸 만들어낸 우리 저 김학중 선생님에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